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L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젠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96-53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7일 화요일 10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주식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거의 대장격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때쯤부터인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즌의 매매 방향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시즌에 대해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매매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에 대한 매매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뭐 시즌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많이 올랐어요. 200%에서 300% 올랐는데, 자, 시즌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구간에서 시작을 한다고 우리가 봤었을 때 14만 원까지 거의 한 400%가 올라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코로나19 테마에 관련된 매매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게 알다시피, 코로나19 관련된 뭐 종목들이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손세정제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자, 일단은 이게 처음에 움직일 때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종목이 테마를 타기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물량으로 주식 자체가 빠지게 됩니다. 1년 365일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매매 방법은 우리가 주식의 고점은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여기가 14만 원 지금 찍고 나서 이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 14만 원이 고점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또 바닥을 잡고 나서 올라올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확률 싸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확률 싸움으로.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호가 분석도 아니고 거래량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 시즌에 또는 코로나19 진단에 관련된 뉴스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차트적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종목이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뉴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스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차트를 보고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은 고점에서 전량 매도를 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왜? 주식의 고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따라서 주식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보유 물량을 축소하면서 리스크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 오늘이부터 꺾여버릴지 아니면 내일부터 꺾여버릴지 아니면 그 모레부터 꺾여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꺾이는 폭 자체가 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낙폭을 견딜 수가 있으려면 상승이 나올 때마다 보유 물량을 분할 매도로 팔게 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보유 물량 자체는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고, 이 현재 구간에서 보세요.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하다가 꺾여요. 그리고 나서 지지선을 형성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1차 지지선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할 매수도 안 되고, 신규 매수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 주식 자체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꺾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좀더 확실하게 하자 그런다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상승이 나오고, 꺾이고, 지지선 만들고 나서, 상승이 다시 나오고 지지선 자체 2차 지지선이 형성됐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손절가를 이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밑으로 손절가 잡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력 수급 자체가 1차 지지선보다 2차 지지선을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단계 주식이 볼륨업이 되고 향후 추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1차 지지선 형성되는 거 확인하고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올라왔다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올라오는 구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 1차 지지선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85,000원 구간. 그래서 이걸 지키고 2차 지지선이 상승이 한번더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매수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못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매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CJ는 그거 생각하면서 매매 진행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일 또 CJ는 또 분석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모르는 분이 계셔서 네이버에다가 AP 투자연구사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자동 검색어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나오시죠? 김용재 소장 소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 메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 조회 건수만 20만 건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4월 2일 목요일 거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2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그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7시 50분부터 이제 제가 댓글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제가 한번 차트와 시황 올려드리고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장 시작 30분 전입니다. 또 20분 전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상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장 시작 1분 전입니다. 해서 장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9시에 현재 시간 몇시몇 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라,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을 드리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단타 종목들로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호가창 차트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시황 이렇게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끝나게 될 때쯤 되면 이게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4월 2일 3시 34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른 손을 추천을 했는데 아침에 추천가 대비 7.74% 당일 수익을 내었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택은 매수가 대비 17.4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천을 했는데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났죠. 자, 그리고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9시 5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14,150원까지 올라가면서 매수가 대비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매일마다 내드리고 있고